반세기 전만 해도 용맹하고 아름다운 표범이 이 땅의 바위산을 누비며 살았다. 그러나 총과 올가미는 한반도에서 표범을 멸종의 길로 몰고 갔다. 지난 4월 강원도 원주에서 표범의 것으로 추정되는 발자국이 발견됐다는 기사가 났다. 이 땅에서 잊혀졌던 표범이 다시 사람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게 된 것이다. 제작진은 전문가와 함께 발자국이 발견된 원주 섬강변을 찾았다. 과연 그 발자국은 표범의 것일까? 사진과 현장을 살펴본 전문가들은 발자국의 주인을 수달로 추정했다. 어쨌든 저도 신문을 보면 거기에 이제 나온 게 아마 발가락이 네 개가 이렇게 찍혀 있었긴 하더라고요. 이제 그 부분이 사진이 강조가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한 이제 나머지 수달이었다면 하나는 이제 연하게 찍혔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지 않았나라고 생각은 합니다. 충분히 그 주변에 다른 이제 발자국들도 정말 많이 이제 찾아봤다면 또 다른 아마 생각을 할 수 있었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죠. 지난 겨울 제작진은 표범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기나긴 추적에 나섰다. 표범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을까? 우선 표범이 서식할 만한 지역부터 조사하기로 했다.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낙동 정맥상에 있는 면산. 야생동물연합의 조범준 사무국장과 동행했다. 야생동물보호활동과 서식지 조사를 하고 있는 조 국장은 몇 년 전 이곳에서 실제로 표범을 본 적이 있다고 한다. 그때 이제 표범을 만났던 게 정확하게 기억을 지금은 좀 못하고 있는데 그 낙동 정맥상에 있는 면산이라는 곳입니다. 그 사냥 조사를 위해 가지고 올라가다가 그 큰 나무가 있어서 그 나무 앞에서 이렇게 잠시 쉬는 동안에 그 숨소리를 들은 거죠. 숨소리 자체가 그 쇠톱을 줄로 이렇게 가는 그러한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 이렇게 멈춰섰죠. 맹수라는 느낌에 더러 겁이 난 조국장. 막대기로 나무 둥치를 쳐 소리를 내자 나타난 것은 표범이었다. 놀란 것은 조국장이나 표범 둘 다 마찬가지였다. 그 자리에서 환경과학원으로 전화를 하고 저는 거기서 한 2시간 정도 거리를 30분 만에 그냥 뛰어서 내려갔죠. 이 상태에서 고개만 이렇게 탁 재인데 탁 돌렸었죠. 어? 예. 지금 문인이나 이런 모양대로 그렇죠. 예. 똑같은 예. 거죠. 예. 조범준 사무국장은 이곳 면산에서는 야생동물을 조사하기 위해 무인 센서 카메라를 설치해두고 매달 찾아와 점검하고 있다. 돼지가 찍혀있고 여기 돼지. 그가 다시 보기를 기대하는 표범은 아직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접경 지역에 위치한 러시아 핫산. 우리나라에 살았던 표범과 같은 암으로 표범이 이곳에 살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표범 보호를 위해 1916년부터 이곳을 생물권 보존 지역으로 지정하고 연구자들 외에는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눈 위에 선명하게 찍힌 발자국. 우리가 기다리던 표범 발자국이다. 크기가 7cm 정도 되는 것으로 봐 표범의 것이 분명하다. 한 7cm? 8cm? 이곳에서 발견된 또 하나의 발자국.
앞서 발견된 표범의 발자국보다 훨씬 크다. 호랑이 발자국입니다. 발자국 크기로 봐서는 암컷 호랑이인 것 같습니다. 표범 발자국은 호랑이 발자국보다 크기가 작고 개 발자국과 모양이 비슷하지만 발톱 자국을 남기지 않는 특징이 있다. 표범이 지나간 또 다른 흔적. 자신의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 나무에 발톱 자국을 남겨놓았다. 표범이 여기다가 배설을 했네. 남겨진 흔적으로 봐 녀석이 근처에 있다. 표범은 주로 바위 틈 같은 곳에 은신처를 만든다. 이곳은 표범이 이렇게 앉아서 휴식을 취했던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낙엽이 다 얇게 이렇게 눌려 있고. 제작진은 흔적이 발견된 지점에 무인 센서 카메라를 설치했다. 카메라를 위장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3개월 후 카메라를 확인한 결과 역시 그곳에 표범이 있었다. 표범이 다니는 길목에 텐트를 설치하고 잠복에 들어갔다. 유난히 긴 핫산 계곡의 겨울. 밤엔 영하 40도까지 기온이 떨어진다.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작은 버너의 온기뿐이다. 표범은 그 모습을 쉽게 보여주지 않았다. 이곳 핫산에서도 야간에 은밀하게 움직이는 표범을 촬영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며칠이 흘렀을까? 바위 틈에 숨겨둔 센서가 작동했다. 무언가 나타났다. 오지 않는 표범을 유인하기 위해 갖다 놓은 먹이에 반응한 것이다. 표범이다. 잠복해 있는 텐트에서 10여 미터 떨어진 곳. 며칠간 굶주림에 시달렸는지 표범은 조명을 비춰도 도망가지 않았다. 길게 뻗은 꼬리와 윤기 있는 털, 매화 모양의 무늬가 선명한 암으로 표범. 표범이 좋아하는 먹이는 대륙사슴. 큰 사슴의 경우 일주일 동안 천천히 나눠 먹는다. 아침역이 되자 녀석이 다시 왔다. 이곳 핫산 지역은 먹이가 부족한 상황. 표범은 먹이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다. 표범은 먹이가 나오면 떠나지 않고 근처에 머문다. 먹이를 지키며 쉬다가 다시 와서 먹이를 먹는다.
강추위에 꽁꽁 얼어붙은 먹이를 강한 이빨로 부숴가며 먹는다. 무인 센서 카메라 작동 소리에 놀라는 표범. 작은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한 녀석은 먹이를 두고 떠나버렸다. 표범은 어디로 숨었을까? 제작진은 주변 지역 조사에 나섰다. 표범은 주로 바위굴에서 새끼를 낳아 기른다. 여기서 새끼 낳았구나, 표범굴. 입구가 남쪽으로 향해 있는 바위굴. 안은 아늑하고 따뜻한 느낌으로 천적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작은 미로가 많다. 핫산 계곡의 지형은 우리나라와 매우 흡사하다. 20세기 초엔 러시아보다 한반도에 표범이 더 많았다. 우리의 산하를 누비던 표범들은 왜 자취를 감춘 것일까? 조선 총독부의 통계 자료를 보면 1919년부터 6년간 사냥된 표범이 385마리나 된다. 일제강점기, 일본은 사람을 해치는 맹수를 없애겠다는 명분으로 야생동물에 대한 대대적인 사냥을 시작했다. 1915년부터 16년 동안 총 1,092마리의 표범이 잡힌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사냥꾼들이 떠난 뒤엔 서양의 사냥꾼들이 수집 목적으로 몰려들었다. 총 앞에 표범은 속수무책이었다. 1925년 표범 가죽 한 장 가격은 쌀 10가마니 가격과 같았다. 아무로 표범은 과거 한반도와 중국 동북부, 러시아 극동 지역에 걸친 넓은 지역의 숲에 서식했다. 그러나 남획과 서식지 훼손으로 그 수가 급격하게 줄어 멸종 위기에 처했다. 표범 사냥은 한국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반에 걸쳐 자행됐다. 아름다운 무늬를 지닌 가죽 때문에 표범은 지구상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표범 밀렵은 1970년대까지도 계속됐지만 우리나라 표범이 야생에서 생포된 기록은 1962년 2월 오도산에서 끝이 난다. 그래서 아마 사람들은 아마 그 산이 깊고 하니까 올개미를 갖다 놔서 야생동물을 갖다 잡고 아마 그랬던 모양이에요. 한 올개미에 그 표범이 하나 치였다.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반신반의해서 보내기는 보내봤는데 간 그 출장한 직원이 표범이다. 어린 표범이다. 마을 주민이 놓은 덫에 걸린 표범은 1년생 수컷이었다. 저걸 초일인 날 잡았는데 일주일 있다서 갖고 갔어요. 원래 산 걸. 요래 동글동글동글 한 점이 있대요. 표범은 아직 어린 티를 못 벗었지만 사람을 위협하고 반항하는 모습은 맹수다워 마을 사람들을 두렵게 했다. 당시 표범을 잡은 사람은 황홍갑이라는 주민이었다. 또 산토가리 잡을 수가 있어. 집에 토가리 흰 토가리를 먹이는 걸. 온 동네 댕기면 사가지고 하루 한 마리씩 잡을 수 줬어요. 그 구경한다고 막 갔다니까 손을 디베길 했네요. 보기 힘들어진 표범을 생포한 일은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고
표범은 창경궁 동물원에 기증도 했다. 한표라는 이름을 갖게 된 표범은 많은 관람객들을 불러모았다. 당시 동물원에서 일했던 오창영 씨는 한표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창살을 통해서 들어간 참새가 후루룩 날라서 다시 창살에 앉아서 날아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그 안치며 있던 표범이 훅하니 그냥 날아가주는 말이죠. 요 참새를 갖다 입에다 딱 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서 유익어가지고 털을 빼가지고 먹더라고요. 나는 그건 내 눈을 다 직접 확인했어요. 처음 봤어요. 그렇게 아줌을 비호구나. 오도산 표범 한표는 사람도 먹기 힘든 쇠고기로 식사를 하고 더운 여름엔 선풍기를 쐬는 등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 한표는 1973년 동물원에서 사망했다. 사인은 갇힌 생활로 인해 생긴 비만증이었다. 이후 표범은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았고 한표는 한국의 마지막 표범이 됐다. 우리나라의 표범은 야생의 숲에서 완전히 멸종한 것일까? 포유류 전문가들은 아직도 표범의 생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표범을 봤다거나 표범의 흔적을 봤다는 목격자 역시 지금까지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김원명 박사와 함께 표범의 서식지 중 하나로 꼽히는 향로봉을 찾았다. 아, 여기도 동물들이 좀 잠자고 그러지 않나? 그렇지. 근데 자기는 잠자고 없는데? 없지. 어쨌든 이런 바위나든가 이런 거 동물들이 활용하는데 굉장히 가치가 높은 것 같아. 어머, 근데 이거를 이게 표범이나 동물이 있었으니까 나약하게 러시아에서 이렇게 보면은 잡힌 자국이 이렇게 늘린 자국들이. 김원명 박사는 아직 이 땅에 표범이 살고 있다고 믿는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이다. 그래서 80년대, 90년대까지. 그가 믿음을 굳히게 된 것은 야생동물 조사 활동 중 발견한 고라니 사체에 남은 의문의 흔적 때문이다. 그러니까 혹이 표범의 그 윗이와 아래 송곳니의 그 간격과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6cm 정도 되는데 표범에 보면 윗송곳니가 한 6cm 정도 됩니다, 폭이. 그래서 그렇게 큰 폭을 갖고 있는 동물은 아마 맹수류 중에는 표범이 아닌가. 한반도는 독특한 자연환경을 갖고 있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백두대간이라는 큰 산줄기가 하나로 연결돼 있고 작은 산들이 전국에 그물망처럼 퍼져 있어 야생동물이 살기에 좋은 곳이다. 대형 맹수류들은 기본적으로 그 큰 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그 한 마리가 사는 공간이 크게는 한 300평방킬로미터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몇 개 군이 합친 그런 산림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큰 덩어리에 산은 가지고 있는 곳은 아무래도 백두산 북부 지역이죠. 그리고 민통선 지역.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그 가장 생태 축을 이루고 있는 그 두 지역이 만나는 지역인 강원도 북부 지역에 그 지역이 가장 그 지금은 가장 좋은 서식지라고 볼 수 있죠. 남북을 잇는 백두대간 생태축과 동서로 연결된 비무장지대 생태축이 만나는 강원도 북부 지역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표범의 서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꼽힌다. 비무장지대와 인접한 민통선 지역은 군사적인 목적으로 인해 개발과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되어 온 것이다. 강원도 인제. 2년 전 민통선 지역에 위치한 향로봉에서 표범을 직접 목격했다는 주민을 만났다. 이건 제가 러시아에서 촬영한 표범인데 이게 네. 맞나요? 색감이라든가 모양이 완전히 네. 똑같은 것 같아요. 네. 향로봉 인근에요. 나물 채취하러 5명이 동네 선배분들하고 갔는데요. 잡목 쓰러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멧돼지인가 싶어가지고
뭐 짐승이 사람 보고 놀래서 도망가는 소린가 싶어가지고 크게 생각을 안 했는데 거의 거리는 한 20m에서 25m 되는데 크기는 한 진돗개 크기만 한데 두 마리가 대치하고 뭐 계속 서로 위협을 하고 있더라고요. 박광주 씨는 표범의 몸에 난 매화무늬와 그동안 자주 보아온 삭보다 훨씬 큰 덩치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향노봉은 숲이 울창하고 인적이 드문 곳이다. 러시아에 있는 나무만큼 아주 굉장히 많이 컸는데 맹수들이 살기 아주 좋은 공간인 것 같아. 제작진이 러시아에서 본 표범의 서식지와 이곳 향노봉은 자연 환경이 비슷하다. 표범 목격담의 신뢰성이 높은 데다 서식지로도 안성맞춤이어서 제작진은 이곳을 좀 더 자세히 탐사해보기로 했다. 하루 만에 향노봉을 다 돌아보는 것은 무리다. 야영을 하며 며칠간 둘러보기로 했다. 몸에 꼭 맞는 잠자리가 마련됐다. 눈 속에 은신해 있으면 야생동물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다. 야생의 잠자리에서 맞는 아침. 표범의 흔적을 찾기 위한 발걸음을 다시 재촉했다. 며칠 동안 눈이 많이 내린 뒤라 동물 발자국을 관찰하기에 더없이 좋은 조건이다. 향노봉 정상 부근. 우리는 대형 동물의 발자국을 발견했다. 지금 이게 두 개가 땡땡 났는데 이게 쓸린 것으로 봐서 녹지만은 않았어도 발자국이 좀 아주 오래된 것 같지는 않은데 선명하지가 않아서 조금 아쉬운데 발자국의 주인은 표범일 가능성이 높지만 우리는 향노봉에서 더 이상의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1962년 야생 표범이 마지막으로 생포됐던 오도산 지역. 이것도 최근까지 표범 목격담이 이어지고 있다. 작년도 2011년도 네. 12월 달 그때 눈 왔을 때 뭐 여러 군데서 봤어. 한 군데도 아니고 이 자로도 있고 이 자 밑을 내려오는 데도 있고 내가 혼자 아침에 한 8시경 올라갔는데 앞에서 큰 건데 뒤에 뭐 치소리가 쫙 나네. 고라니 쫙 울리더라고. 돌아간다고 내려왔는데 그래갖고 오르막에 만드니 딱 올라선 게 한 20번 딱 우는데 바로 등 뒤에서 딱 우는 한 가지로 그 직선이 되는 게 거리가 요때 차는 그 골판이라는 게 그러고 뭐 집은 내려왔거든. 직접적으로 보면은 그 다음에 고해 참 한 달도 안 돼서 요쪽 등 뒤에서 요쪽 등선 쪽으로 고리 오마 요 등산 골판하고 이 골판하고 이래 돼가 있고 그 등선 코가 아마 그래도 사리밭이라 사리밭에 안에서 딱 내가 드갈라 큰 게네 큰 거는 그럼 우는 게 아니고 이거 고양이 양치지 큰 거면 양치는데 그러면 막 눈이 캄캄하게 뭐 뒷걸음질로 차라차라 쳐갖고 그렇던 때고 올라왔다 그럼 안날 보면 제주도 여기 강도생 씨는 어린 시절 이 마을에서 야생 표범을 생포했을 당시 표범을 직접 본 사람이다. 실제로 표범을 본 경험이 있기에 그의 목격담은 신빙성이 높다. 도가 있는데 위줄로 딱 동동동이 그렸는데 표범은 두 줄로 된 저는 제주가 아닙니다. 그 오른쪽으로 길 저 발자국 있었다는 거죠? 지금 발자국 있는 대로 걸어가시는 건가요? 눈이 다 녹은 상태여서 동물의 발자국을 찾기란 쉽지 않다. 오도산에서 표범을 목격한 사람은 강도생 씨뿐만이 아니다. 2001년도 정도에 됐겠네. 그때는 새끼와 새끼 두 마리 어미랑 바위에서 진
괌 소리에 우리가 놀래갖고 내면서 삐쳐 나오는데 오줌 똥을 다 샀어요. 너희다요. 네 번을 봤는데 최근에 본 게 여기 지금 요 산재 그 저수지에서 올라가면은 그 가야부로하고 산재하고 능선이 있습니다. 능선이. 그 능선에서 경계거든요. 그 능선 발자국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거 똑같이 요 정도? 그렇지요. 고래 찍혀야 되는데 요거는 봤다니까 요거는. 예, 예, 예. 지금 요거. 이 요거. 딱 요거예요. 표범을 직접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김태호 씨. 사람 나이를 그렇게 안 나잖아요. 그는 이후에 발견한 큰 발자국들도 모두 표범의 것이라고 믿고 있다. 흔들리고. 네. 흔들리고. 예. 네. 이쪽으로 갔다. 그렇지. 예. 오도선은 백두대간이라는 큰 생태 공간과 연결돼 있어 대형 포유류가 서식할 가능성이 높은 곳 중에 하나다. 수많은 목격담, 적합한 서식 조건. 혹시 아직도 이곳에 한반도 최후의 표범이 살아가고 있진 않을까? 표범이 은신처로 삼을 만한 바위 동굴도 더러 눈에 띈다. 만약에 표범이 지금도 살아 있다면 이런 동굴을 그 번식하려고 이런 동굴을 사용할 텐데 그런 흔적들은 보이지 않네. 사람들이 본 것은 정말 표범이었을까? 고양이과에 속하는 대형 포유류로서 은둔의 사냥꾼인 표범. 우리는 아직 그 생태를 잘 알지 못한다. 줄무늬가 있는 호랑이와는 달리 표범은 온몸에 점박이 무늬가 있다. 암컷 표범은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 바위를 주로 밟고 다닐 정도로 무척 조심스럽게 행동한다. 교미는 12월에서 2월 사이에 주로 하며 임신 기간은 약 90일 정도 된다. 표범은 보통 두세 마리의 새끼를 낳는데 새끼는 생후 한 달이 지나면 굴에서 나온다. 새끼 표범은 2년 가까이 어미의 보살핌을 받은 후 독립하게 된다. 암컷과 달리 수컷은 대담하게 움직인다. 주 먹잇감인 대륙사슴이 야행성이라 표범도 주로 밤에 사냥을 한다. 표범 수컷은 여러 마리의 암컷을 거느리는데 번식기를 제외하고는 홀로 생활한다.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는 무인 센서 카메라를 활용해 야생동물의 서식을 조사하고 있다. 표범의 서식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강원도 북부 지역을 조사하는 국립공원관리공단 북부보건센터는 2009년부터 150대 이상의 무인 센서 카메라를 설치해왔다. 혹시 그동안 카메라에 표범이 찍히진 않았을까? 센서 카메라에는 평소에 보기 힘든 사냥이나 담비 등이 찍혀있지만 표범은 보이지 않았다. 표범 청문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주민들의 신고로 인해서 저희가 가서 설치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확인한 결과 그 흔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고 또 무인센서 카메라 설치 이후에 확인한 그 스티커에서도 그 표범은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60년 동안 사람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어 온 비무장지대는 어떨까? 국립환경과학원은 2009년부터 비무장지대와 민간인 통제구역의 산악지대에 무인 센서 카메라를 80여 대 설치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표범은 무인 센서 카메라로도 촬영하는 것이 쉽지 않다. 워낙 광범위한 지역을 다니는 데다 사람 냄새를 맡으면 피하는 고양이과 동물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지역은 지금 지형상으로 야생동물들이 지나갈 때 반드시 거쳐야 되는 여러 길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설치를 했고요. 또 그 시야가 카메라에 가리지 않고 폭넓게 동물의 모습이 정확하게 찍힐 수 있는 지점이어서 선택했습니다.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의 안식처 역할을 하는 비무장지대를 관찰한 결과 최태영 박사는 표범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백두대간이나 민통선 지역의 야생동물 서식 현황을 볼 때 고라니, 노루, 사냥 등 일부 지역에서는 표범이 충분하게 안정적으로 서식할 수 있는 먹이 조건은 갖춰졌다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표범이 살고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지형적인 조건이나 먹이 동물 등을 고려할 때 표범의 서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제작진은 취재 중 확보한 표범의 흔적 관련 사진들에 대해 러시아의 표범 전문가에게 감식을 의뢰했다. 그의 판단은 어떨까? Подходит у него пальцы так спокойно, а когда грязно, он пальцы раздвигает, широко делает. Очень похоже по размеру вот эта пачка, то есть пачка из-под сигарет. Размер похож, то есть след леопарда он как след большой собаки. То есть это где-то так, очень похоже, по размерам попадает. Но все равно я видел много очень следов леопарда. Он чуть-чуть другой. Здесь он круглый, круглый след получается. Круглый, как у тигра. У леопарда у него длинный, чуть-чуть длинный. Вот так, компактный такой. Вот. 고라니 사체에 남은 사냥 흔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 Я думаю, что очень похоже, что это сделала Харзан. У леопарда чуть шире расстояние между клыками, шире, больше. Это получается чуть немного больше. И если он это сделал бы, то он обязательно перекусил шейный позвонок. Он бы перекусил его. А харза, она душит кровь, она выпускает кровь. 살아있는 동물은 흔적을 남긴다. 특히 발자국은 동물의 정체를 밝히는 데 좋은 자료다. 그러나 발자국의 주인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적어도 4개 이상의 발자국이 필요하다. 러시아에서 발견된 표범 발자국과 한국에서 발견된 발자국들. 러시아의 표범 전문가는 안타깝게도 한국에서 가져간 사진 중 표범의 것으로 보이는 발자국은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 2012년 기존의 표범 보호 지역을 확대해 표범 국립공원인 표범의 땅으로 명명했다. 러시아 정부가 표범 보호에 나선 것은 1916년 생물권 보존 지역을 지정하면서부터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표범 연구에 참여해왔으며 추적장치 부착 등 첨단 기법을 활용해 표범의 생태 파악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현재 표범이 다니는 길을 보호하기 위한 터널 공사도 한창이다. 표범의 땅 연구소장 안드레이 씨.
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연구소로 향하는 중이다. 러시아 정부는 앞으로 국립공원에 연간 약 15억 원의 예산과 시설 투자비 약 180억 원을 들일 예정이다. 표범 연구소 연구원들은 무인 센서 카메라를 활용해 표범의 개체 수와 활동 영역을 조사하고 흔적을 찾아 건강 상태를 파악한다. 이곳은 표범과 호랑이가 서로 영역을 달리하며 공존하는 유일한 서식지다. ежегодно с февраля по апрель на территории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арка, вновь созданного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арка и заповедника Кедровая Падь, на двух территориях, граничащих друг с другом,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территории, выставлялось не менее 40 пар фотоловушек, то есть 80 камер, которые фиксировали всех леопардов, обитающих на данной территории, и информация, полученная с этих фотоловушек, давала информацию о численности леопарда на нашей территории, на территории исследований. Использование этого метода из года в год давало нам информацию о тенденции изменения численности леопарда. То есть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эта тенденция идет к увеличению численности. Это является очень важным фактором. 과거와 마찬가지로 현재도 표범의 생존을 가장 위협하는 것은 밀렵이다. 표범 가죽을 찾는 수요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표범에 대한 보호 활동으로 공급이 제한되면서 값은 치솟았고 밀렵꾼들의 수법은 점차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다. В этом году только за январь месяц уже изъято 11 стволов оружия, которое незаконно использовалось на охоте. Вот, поэтому за прошлые годы у нас было порядка более 30 стволов изымается. Я думаю, что в этом площадь увеличилась на 80 тысяч. Это будет порядка более 50 тысяч. 표범 자연 보호구로 밀렵 감시 활동을 나가는 팀원들. 표범은 물론이고 표범의 먹이 동물인 노루, 사슴, 토끼, 너구리 등에 대한 밀렵 감시 활동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 보호구역 내에서 민간인 차량이 한 대 발견됐다. 야. Давай, Сан, рыбаки, вы за сколько будете, да? А? Я за сколько будете? Давай, да. Я сюда буду приедем, не знаю, где я. Иди на кофе, сейчас мы обязали ехать. Вот, а вы нам заодно просветите, просветите по части, сейчас же заповедник леопардов. Да. 총기를 가지고 있는 밀렵꾼에 대한 감시 활동은 위험한 일이다. 따라서 감시원들도 항상 총기를 휴대하며 두 명 이상 짝을 이루어 다닌다. 보호구역 안에서 표범의 흔적뿐만 아니라 인간의 흔적도 감시원들의 관찰 대상이다. 감시팀은 24시간씩 교대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밀렵 감시는 밤낮이 없다. 밤에는 주로 마을이 가까운 계곡에 차량을 숨기고 감시한다. 아침이 올 때까지 두세 군데 정도로 장소 이동을 하며 꼬박 밤을 지새운다. 이곳의 표범들은 감시원들의 보호 아래 인간의 위협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삶을 누리고 있다. 현재 지구상에 남은 암으로 표범은 러시아와 중국, 북한을 합쳐 6-70마리 정도. 표범의 멸종을 막기 위해선 살아있는 개체수를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Нашими специалистами основной задачей, которая видит сохранение и увеличение количества численности популяции, все-таки здесь две самые важные проблемы. Это ограничить антропогенное влияние, то есть обеспечить достаточно серьезную охрану, исключить вообще места, где леопардессы вынашивают свое потомство, от человека оградить. И увеличение количества кормовой базы, это копытных животных, таких как косуля, олень. Опять же, это зависит от отдела охраны, который сможет обеспечить спокойное воспроизводство этого вида животных. 표범 보호 활동이 강화되면서 러시아에서는 5년 전 30마리 정도였던 아무르 표범의 개체 수가 약 1.5배 증가했다. 러시아 정부는 표범의 개체 수를 100마리까지 늘릴 계획을 갖고 있다. 표범의 땅 국립공원은 연해주에서 중국, 북한과의 국경지대를 포함해 총 면적이 26만 2천 헥타르다. 이곳은 허가를 얻어야만 출입할 수 있는 핵심 보호구역과 중국과의 국경인 특별관리구역, 농장과 군사시설 등이 자리 잡은 경제개발구역 등으로 나뉜다. 러시아에서 지금처럼 암으로 표범의 개체 수가 계속 늘어난다면 그들이 국경을 넘어 우리나라로 남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там очень хорошее место обитания в Корее, то есть сохранившиеся большие участки, природные участки с высокой численностью кормовых ресурсов, копытных очень много, очень хорошие защитные условия, скалы, много скал, хорошие красивые сопки, горы. Высокие. Там не так много снега. 국내엔 표범과 호랑이를 보존하기 위해 결성된 시민들의 모임이 있다. 한국 범 보존 기금은 호랑이와 표범이 다시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갈 날을 꿈꾸고 있다. 표범 같은 생물은 그 가까운 인근에 살다기보단 깊은 산속에 살기 때문에 인간이 일부러 깊은 산속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맞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보호구역을 잘 정해서 그 호랑이와 표범이 사는 구간을 나눠준다면 충분히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생태계가 될 것 같습니다. 한국 범 보존 기금은 후원금을 모아 러시아의 보존 활동을 지원하기도 하고 전문가들을 초청해 현재 연구 상황을 점검, 복원 방안에 대해 보색하고 있다. 자연 상태 야생의 표범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미 야생 표범에 대한 기록이 중단된 지 50여 년이 지난 지금 해외 전문가들은 표범의 복원을 기대하는 우리나라의 환경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There's a potential for a natural recovery of leopards in the Korean Peninsula. That's your metric of deciding how much space you need, decide what the population size is and an estimate of density. And you need an area that has high prey densities and is relatively intact with relatively little human impact. It doesn't mean that humans can't go there, but it means that the area has to be predominantly a natural system where human impacts are slight. 현재 우리의 숲은 무분별한 도로 공사로 서식지 단절의 문제를 안고 있지만 표범의 먹이가 되는 동물들은 풍부하다. 이 땅에서 표범의 자취를 찾기 힘들어진 지금도 희망은 아직 남아 있다. 대형 포유류, 맹수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개체 수가 늘어났을 때 많은 먹이 자원이 필요하고 그래서 넓은 면적이 필요하기에 결국엔 분산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그런 자연스럽게 건전한 생태계 축을 따라서 남하를 해서 앞으로 그 백두대간을 거쳐서 남하되어 우리나라에서 유입되는 그런 것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월이 많이 걸리겠죠. 그리고 그러한 그 맹수류가 와서 한국에서 내지는 한반도에 살 수 있는 생태계 보호이라든지 또 생태계 축의 연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하면서 인간의 간섭을 어떻게 배제시킬 것인가 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표범이 남아있다고 해도
근친 교배 등으로 번식 상황은 악화돼 있고 겨우 몇 마리가 고립돼 명맥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야생 표범의 포효가 이 땅에 마지막으로 울린 지 어느덧 반세기. 우리 산하에 다시 그들의 포효가 울려 퍼질 날은 언제일까?